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에 새로 편입됩니다. 한국거래소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신규 상장 특례 편입 기준을 충족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하고 동원 FMB를 제외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은 또 코스피 100과 코스피 50, KRX 100에도 편입되고 해당 지수에선 신세계와 LG유플러스, GS리테일이 각각 제외됩니다. 지수 구성 종목 변경일은 다음 달 11일입니다.